네, 안녕하세요. 책입니다. 네. 치과 갔다가 온 길에 시험지 나왔고, 예. 토익스 30만이고, 예. 또 생겼더라고요. 예. 그전에 없었는데, 생긴 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. 어우, 따끈따끈하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도 끓여갖고 맛있겠죠? 없을 수 없겠지. 설탕하고 케첩 듬뿍 뿌려가지고 이쪽 임플란트 해갖고 이쪽 씹으면 안 돼. 제일 싼 거 버거보다는 조금 싸긴 한데 그리고 닦아놨네. 단짠단짠. 마셔주시고. 아우, 좋네. 1년 전인가? 2,000원짜리 있었는데. 지금 그만 두고 이제 반찬 가게 하더라고. 또 새벽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밤새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.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계엄이라고.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도.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. 권력 잡기가 어렵지. 한번 잡으면 무서워버리니까.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라고 또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냥 딱 해버리니까. 뭐 전원 사정에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안 풀렸으면 또 그나마 또 경제가 또 무너지는 거죠. 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인데. 그냥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냥 뉴스 보느라고.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. 모르고 잠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.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?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. 임플란트 쪽이 약간 이물감이 있긴 한데
조심해서 먹어야 돼요. 특히 끈끈한 거 먹으면 안 돼요. 끈끈한 거. 엿 같은 거. 또 한 달 있다 또 점검 받으러 가야 돼요. 하여튼 술술 가야 돼요. 임플란트 하면. 난 두 개를 했기 때문에. 잘 나가네. 점심 한 끼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택점 사람도 있잖아. 제식가들. 그럼 나는 그나마 다행이지. 구글에서 또 이메일 날라왔던데 세금 신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더라? 거주자 증명서? 저번에 했던 것 같으면 계속 해마다 내야 되나봐 귀찮아갖고 저번에도 계속 안 돼가지고